아들아, 아빠는 끼니 걱정하던 소년 가정이었지만 너와 우리 청년들에게는 공정한 기회의 나라에 살게 하고 싶었어. 상고와 야간대학 다녀서 명문대가 아니라는 차별을 받았지만 아빠가 34년 동안 공직에 있으면서 최선을 다했던 것은 내가 그렇게 자랑스러워했던 공직자의 도리를 다하기 위함이었단다. 아주대 총장 시절 내게 해주고 싶었던 것을 우리 청년들에게 해주고 싶었어. 그 청년들 속에서 이제는 이 세상에 없는 내 모습을 찾고 싶었단다. 너와 함께 오래 살았던 이곳 경기도를 기회가 넘치고 공정한 곳으로 만들고 싶어. 우리 나중에 꼭 만날 거야. 그때 내게 자랑스러운 아빠가 되고 싶구나.